자, 그러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모지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롤스가 이 정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리주의 정의 철학 혹은 정의관을 비판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지베일이라는 사고 실험 이걸 갖고 공리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베일을 쓰고 내리는 판단이 공정한 판단 혹은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지베일을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공리주의에 관한 판단을 만약 내린다면, 자, 공리주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라는 판단을 만약 한다고 합시다. 근데 공리주의는 뭡니까? 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라고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베일을 쓰고 나면 내가 다수에 속하는지 아니면 소수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공리주의가 이걸 내세우잖아요. 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거다라고 하지만 이걸 뒤집으면, 제가 그랬죠? 모든 거는 웬만하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고. 그 얘기는 소수는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의다. 이러면 뒤집으면, 아, 그러면 소수는 그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을 당하는구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자,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배가 바다를 가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그만 보트에 옮겨 탔어요. 근데 옮겨 타서 지나가는 큰 배가 있기를 기다리는 거죠. 구조되기를.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해도 이 배가 지나가질 않는 거야. 이러다가는 먹을 거는 이제 다 동이 난 거죠.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뭐 배도 고프지만 목도 엄청 마르죠. 정말 이런 이 비참한 상황이 있나? 옆에는 온통 물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라서.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아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고 해도 바닷물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린 사람이 못 참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마시지 말라는 바닷물을 마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바닷물을 먹으니 이게 탈이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 근데 뭐 금방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름시름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뭡니까? 저 시름시름 죽어가는 친구. 어차피 죽을 건데 나중에 죽으면 소용이 없으니 지금 이 친구를 죽여서 그 살점을 뜯어먹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있다 보면 구조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사람들 몇 명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다섯 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중 한 명을 희생함으로써 네 명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명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정의로운 거 아니냐, 옳은 행동 아니냐. 그래서 결국 그 젊은이를 죽입니다. 죽여서 살점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구조됩니다. 구조되고 나서 같이 행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심이 꺼려서 결국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엄청나게 떠들썩했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 정의로운 행동을 한 거죠. 공리주의 정의 철학 혹은 정의관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것이 정의로운 행동입니까? 다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한 명의 생명을 희생해서 네 명이 살았어요. 네 배나 이롭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공리주의의 정의의 기준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자, 무지배의를 한번 써보자. 롤스가 얘기가 그거예요. 무지배의를 쓰면 내가 그 다수, 네 명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소수, 그 지금 죽어가는 젊은 친구, 이 젊은 친구가 나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네 명, 다수를 행복하게 만든가? 예.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다수를 행복하게 만든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그쪽 판단을, 그쪽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가 그 소수의, 그 희생당하는 소수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살해를 당하는, 그래서 살점을 물어 뜯기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공리주의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결정적인 비판인 거죠. 공리주의는 사실 이 공정함이라는, 공정한 상황이라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그 일종의 심판대라 할 수 있겠죠. 그 심판대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자, 그래서 롤스가 바로 이 무지베일로 이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 철학 혹은 정의 기준이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그 무지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에는 하나의 심리학적인 전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기는 쪽은 50이라는 이익을 갖고 지는 쪽은 50이라는 손해를 갖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무지배의를 쓴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쪽에 속할지 지는 쪽에 속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기는 쪽에 속한다면 50이 이익을 얻겠고 또 지는 쪽에 속한다면 50이 손해를 볼 거잖아. 그럼 50과 50이 똑같으니까 어느 쪽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익보다는 손해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잖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설사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 그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란 게 뭐냐?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까 공평하다, 공정하다 했으니까 공평하다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기구가 뭡니까? 양팔 저울이잖아. 이쪽과 이쪽이 딱 이렇게 똑같아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있는 거. 이게 이제 공평함, 공정함, 정의일 텐데 그렇다면 부자한테든 가난한 사람한테든 혹은 남자한테든 여자한테든 어른한테든 아이한테든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든 장애가 없는 사람한테든 이성애자한테든 동성애자한테든 누구한테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똑같이 보게 하는 것, 이게 공평하며 공정하며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롤즈는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지배를 써봐라. 무지배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어느 편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공평한 입장에 서게 되잖아요. 공정한 입장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입장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이 공평한 판단이고 공정한 판단이고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그런 속에 있으면, 무지배를 쓰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이득을 얻는 편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득을 얻는 편이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를 보는 편이었을 때 보는 그 손해가 더 아깝고 더 민감해서 그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판단, 이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 흔히들 이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양팔저울처럼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이 하는 것. 뭐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쪽으로도 유리하지 않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우리가 흔히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사실 우리는 어떤 걸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냐면 불리한 편에 있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걸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 평소 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한번 골똘히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어떤 걸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냐. 무지배를 써봐라. 무지배를 써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그 입장 혹은 상황 아니냐. 그렇죠.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재판관이 돼서 내가 혹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내리는 판단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가만히 살펴봐라.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50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걸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더 유리한, 더 손해보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걸 너희들은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정의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이거죠. 정의는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것.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최고로 가진 자가 되지, 부자가 되잖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정의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것. 그런 정책 혹은 그런 행동 이런 것이 정의론 정책이고 정의론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좀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무지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롤즈가 대단한 게 롤즈가 그냥 우긴 게 아니에요. 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이게 착한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기도 하다. 받아들여 그냥. 이거는 이 옳은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죠. 그게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라.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봐라. 어떤 체험을? 무지 베일이라는 걸 쓰고 한번 판단해봐라. 그죠? 그래서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정말 제대로 된 정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걸 무지 베일이라는 거. 도대체 그런 도깨비 같은 베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롤즈는 그게 뭐 완전히 뜬구름 잡는 그런 그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케이크죠, 케이크. 자, 케이크를 자르는 이런 그 비유를 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케이크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나누는 게 정의롭게 나누는 걸까요? 아니, 뭐, 두 사람이라 합시다. 쉽게. 두 사람에.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정의롭게 나눌까요? 네, 반으로 똑같이 자르는 게 정의롭게 나눈다고 생각하죠? 이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해 온 정의에 관한 생각이에요. 이건 결과의 정의죠. 결과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롤즈는 실패했다. 도대체 그 결과를 특히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 똑같이 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의 정의가 아니라 과정의 정의여야 한다. 결과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 과정을 정의롭게 해야 된다. 과정을 정의롭게 하면 결과는 당연히 정의롭게 된다. 자, 보여줄까? 일종의 무지 베일을 쓰는 건데 무지 베일을 쓴다는 게 무슨 도깨비 그 이 베일 같은 게 있어서 이걸 턱 써야 무지 이 베일을 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쓰면 된다. 자, 이렇게 해보자. 자, 두 명이 있어. 근데 둘 중에 누가 잘라도 좋아. 그래서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A와 B 중에 누가 먼저 자를래? 그냥 자르고 싶은 사람 먼저 잘라. 그래. 그러면 서로 자르려고 하겠죠. 내가 자를래. 뭐. 왜냐면 자기가 많이 먹는 걸로 자르려고 그러겠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자르고 있는데 여기 자르겠죠. 여기 이렇게 자르고 이거 넘어가 이거 나 먹을래. 그죠? 안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 그러겠죠. 아니 내가 이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며? 어? 조건이 뭐냐면 마음대로 잘라도 좋아. 그래 잘라 이러면 이제 서로 잘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아 예 B가 양보를 한 거죠. A 보고 당신 잘라라. 그러면 A가 신나갖고 예 이렇게 자르려고 딱 하는데 잠깐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자르고 나서 누가 먼저 가져갈지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자 여러분 아시죠? 바로 무지베이를 씌우는 거예요. 왜 무지베이를 씌웠느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자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가위바위보로 정한대. 혹은 뭐 제비뽑기로 정한다든가, 뭐 혹은 사다리 타기로 정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다 운이에요, 운. 그러면은 이 A가 신나서 아 이렇게 잘라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을 딱 다니까 어떤 일이 발생? 허? 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잘랐다가 혹시 가위바위보에 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이걸 먹어야 돼. 그죠? 물론 이기면 이만큼을 다 먹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죠? 근데 지면 뭐 사실 아주 악독한 사람은 여기 자르겠죠. 이만큼도 아니고 아주 부서리 요런 거 빵 부스러기 여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딱 해놓고 잘랐다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A가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완전 대박나지만 혹시라도 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런 거, 요 기퉁이 부스러기를, 빵 부스러기, 케이크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겠죠. 아까는 신이 나서 막 난리 쳤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 어떻게 잘라야 되지? 만약 A가 도박사적인 기질이 있다라면, 요렇게 자르겠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도박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도박사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각해보고 자꾸 생각해보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혹시라도 내가 가위바위보에 지면 예, 그러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는 뭡니까?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배 아파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떻게 자를까요? 그냥 자를 대고 똑같이 자르겠죠.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과정을 정의롭게 하니까 결과는 우리가 강요했어요? 그렇게 자르라고? 아니죠. 마음대로 자르라 했는데 어떻게 잘랐어요?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잘랐어요. 결과가. 그래서 롤즈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동양이든 서양이든 수많은 사상가들이 뭐 종교적인 사상가든 그냥 뭐 종교적이지 않은 어떤 사상가든 다 할 것 없이 착하게 살아라도 얘기를 했지만 올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늘상 했어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뭐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공자, 부처. 뭐 생각나는 사람들 얘기해 보십시오. 뭐, 그죠? 이 다 뭐,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뭐 이 사람들 말고도 뭐 수많은 철학자들 뭐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 뭐 칸트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정말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한 세상 그리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혹은 조금은 좀 억누르는 이기심을 마음껏 펼치는 게 아니라 저 이기심 때문에 사단이 나니까 이 세상이 정말 불행해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니까 요놈 이기심을 어떻게든 이 없애거나 없앨 수 없으면 억누르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종교의 어떤 경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도 좋다라고 써 있는 이 종교 경전이 있습니까? 자,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사상가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가들이 있습니까? 뭐 거의 없죠. 뭐 그런 미친 사상가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태껏 다 이건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정말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원인을 이기심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이기심을 없애거나 그럼 없앨 수 없다면 줄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마디는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누굴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 위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 걸 뺏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 사람을 줘야지 뭔가를. 주려면 누구 걸 줘야 돼? 남의 걸 가져다 줘? 아니잖아요. 자기 걸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려라. 혹은 좀 줄여라. 하는 말씀을 신부님도 목사님도 혹은 절에 가도 스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뭐 온갖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미나는 얘기도 물론 하시고 그리고 아주 정말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뭐 산스크리트어 뭐 이런 걸 써서도 하시고 절에 가면 그리고 또 이 교회나 뭐 이런 그 성당에 가면 또 뭐 심지어는 뭡니까 무슨 히브리어 뭐 이런 걸 써갖고 막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알아듣기도 어렵고 뭐 이 사람들은 또 마치 대학 강의하듯이 재밌는 그 이 설법이나 혹은 이 설교도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뭡니까? 제대로 된 신부라면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제대로 된 신부라면 이쪽은 사랑하라 저쪽은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라 그죠? 이기심을 없애거나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전략을 폈다면 롤스는 그 참 허무맹랑한 얘기다. 될성 쉽지 않다. 사람들이 그 이기심 이걸 없애라는 것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 발칙한 이 전략을 쓰자. 뒤집는 거야.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라. 줄이는 게 아니라 이기심을 마음껏 발휘해라.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니.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베일을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무지베일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지베일을 씌워놨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스님 같은 사람, 혹은 헨리 소로우,
그저 월든 그 숲속에 가고 요만한 통나무집 채워놓고 아 행복하다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소로라고 아시죠? 소로. 헨리 소로.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지배에다 씌워놓으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케이크 잘라라 하니까 어떻게 잘라요? 요렇게 자르겠죠. 응?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자기가 이겨도 아, 난 나중에 가져갈게. 예? 그쵸?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으니까, 이기심이 없으니까. 이러면 무지배일은 작동이 안 해요. 그쵸? 세상은, 뭐, 평화로운 세상은 되지만, 정의로운 세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접고,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살면. 예.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사회도 정의로워지겠죠. 예. 네. 다, 그, 저, 막,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 예. 네.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기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응? 안 된다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롤스? 내가 말해야 하나? 수천 년 동안,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 여태껏 해왔잖느냐? 이기심 그거 좀 버려라. 근데 버렸냐? 요즘 이기심 찾기 힘들다고 누군가 그러던데. 여러분 주변에서 이기심 찾기 참 힘들죠? 예? 널려있는 게 이기심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 저 분리수거 해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분리수거가 됐어요? 다들 꽁쳐놓고 예? 그죠? 그 이기심을 더 키우면 키웠지. 그러니까 롤스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전략, 그, 어차피 뻔하게 불가능한, 안 되는 전략은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는 역발상이죠. 이기심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펼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무지배의를 써야 돼. 이런 거죠. 자, 예. 너가 욕심, 이기심을 마음껏 부려. 자를 때, 그러면서 잘라. 단, 가져가는 거는 가위바위보로 정해. 너가 먼저 가져가게 될지, 나중에 가져가게 될지 몰라. 자, 그럼 어떻게 자를래? 그러면은, 이기심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가장 정의롭게 자르겠죠. 덜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자르는 줄 알아요? 뭐, 대충 자르. 가운데는 자르는데 대충 이쪽이 더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대충. 근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자를 갖다 대고 막 혹시라도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봐 난리를 치면서 자를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정말 정말 정의롭게 정말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이 전략이 얼마나 기막힌 전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태껏 불가능한 이 전략을 쓴 거 아니에요. 이기심을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했는데 버리라 하면 할수록 더 고불치고 키워갖고 엄청 커진 게 이기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롤스는 어떤 전략을 써요? 이기심 좋아 가져 마음껏 펼쳐. 단, 예, 그 조건 과정 절차 이걸 저 공정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케이크에만 적용되는 거지. 도대체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케이크 자르듯이 뭐 가위바위보로 정해서 네가 나중에 가져가 이런 게 될 일이냐?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집값, 아파트값, 엄청 올라갔다가 이제 또 엄청 떨어졌죠. 근데 지난 정권에서 아파트값 잡으려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나름 다운표 칩시다.
노력했다고 해요.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해요. 진짜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그 이 정책을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다 저 강남에 엄청난 부동산을 들고 있었다죠. 예. 네. 근데 이건 그 당시 집권당이죠. 집권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많아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네? 이 행정부와 행정부 고위공무원과 이 국회의 이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혹은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고 평균 재산이 몇십억이고 그죠? 얼마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통계가 뭐 30몇억인가 뭐 평균이 40억인지 30몇억인지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 그 정책을 결정하면 어떤 정책을 할까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롤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있듯이 예? 국회의원 소득 혹은 재산 상한제를 두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만약 재산이 1억이라면 평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국회의원 안 돼. 아예 그게 없어. 피선거권. 이 뭡니까? 이 후보로 나설 수가 없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사는 사람들, 혹은 한 중간 정도 사는 사람들이, 이 어떤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기들이 불리하도록 할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게 뭐냐? 무지배를 씌우는 거다. 무지배를 씌우는 거 아주 간단하다. 문제는 뭐냐? 그걸 사람들이 씌우려고 안 하고 혹은 그 씌우려는 그 용감한 행동들을 안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무지배를 써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는 좀 가진 쪽에 속해라고 생각하면 무지배를 씌우는 건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그 재산 상한제를 반대하겠죠. 응? 뭐 1억 이상 국회의원 안 돼 뭐 이런 거. 아, 난 국회의원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 딴 문제예요. 내가 안 하더라도 만약 1억보다 못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돼갖고 어떤 법을 결정하거나 뭐 정책을 결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는 많이 가진 쪽이면 가진 자들이 불리하게끔 법이나 정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죠.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못 가진 자들은 찬성해야 되잖아. 근데 아쉽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못 가진 자들은 못 배워서 자기 어떤 게 유리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찬성을 못하고 반대를 해요. 혹은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이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지배일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현실에서 무지배일 씌우는 것.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어떻게 무슨 뭐 이 뇌 수술을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약을 먹일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해봤죠. 무지배를 씌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손해를 적게 보는 것. 네, 그게 정의로운 거라는 건 이미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런 결정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가난한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큰 손해 보지 않게 결정을 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롤저는 이런 그 정의론을 내세우고 예. 이걸 실현하는 방법을 제안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70년대에 나왔거든요. 지금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예. 전혀 그죠? 현실성이 없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돼버렸죠. 왜? 롤즈도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실현될 리가 없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가진 자들이 이걸 찬성할 리가 없고. 네. 그 다음에, 못 가진 자들이 찬성할 리가 없어요. 네. 다른 이유죠? 가진 자들은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걸 찬성을 하겠어요? 못 가진 자들은 자기가 손해보는지를 몰라서. 예. 예? 이유는 다르지만, 둘 다 반대함이, 이게 될 리가 있어요? 될 리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지배를 쓰고, 그런 이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황 속에서, 예, 어떤 정의의 원칙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값을 뭐 내리자, 올리자 뭐 이런 그 아주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이 그 따르게 하는 헌법 같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법을 이제 예, 선택하려면 어떤 법을 선택할 것인가? 일종의 정의의 헌법이죠. 자, 정의 1조는 이겁니다. 자, 우리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맨 처음부터 자신에 대한 무지배의를 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것이다. 정의의 헌법이에요. 헌법 1조. 자,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이다. 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그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복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죠? 예. 그게, 뭐, 어쨌든 근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건, 정의의 제1원칙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조항. 예. 자, 헌법 제2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이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큰 이득을 가져올 때만 정당하다는 불평등의 원칙이다. 자, 헌법 1조는 뭐냐? 권리와 의무는 예,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라는 평등의 원칙이죠. 그다음 두 번째, 헌법 2조는 이제 불평등의 원칙이에요. 뭐 1조에 따르면 뭐 사실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다들 평등하게 살도록.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주의를 뒤엎지 않고서는 혁명을 일으켜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실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그 불평등한 거는 일단 받고 단 조건을 달자. 예, 불평등도 좀, 이 정의로운, 공평하고 공정한 불평등. 이런 걸 하자. 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롤스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예. 일단 받을 건 받고, 불가능한 거 계속 주장하진 않고, 예, 좀 가능한 얘기를 해보자. 그럼 불평등을 일단 받아들이고, 단 조건을 달겠다. 불평등. 어떤 불평등만, 해도 되냐. 정당하냐. 즉,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이 불평등이 거기서 가장 불리한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여기는 이제 큰 이득을 가져온다 했는데, 그러니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큰 이득을 가져온다. 이 얘기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것. 이게 우리가 정당한 불평등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3학장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봄날과 정의. 예. 자, BTS는 봄날이라는 노래를 통해 나는 우리가 밉다 라고 노래하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내가, 예. 그죠? 나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 욕심 때문에, 예, 이, 다른 사람들. 소수죠? 일종의. 예, 소수의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죄책감,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는 우리가 밉다라고 했죠? 마치 그, 세월호, 사고로 죽은 300명의 그, 정말, 예, 꽃다운, 아이들, 처럼, 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지하철에, 아, 지하철이라며, 지하실에, 지하실에 갇혀 있는 그 정신지체 소녀. 밤마다 무섭다고 꺼내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녀처럼. 사실 세월호 그 300여 명의 그 착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게 단지 규제를 완화한 그 정권의 우두머리, 예, 뭐 암흑의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사람이나 혹은 증축을 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증축을 하고 또 과적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한 그 삼주만이 책임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들이 사람의 가치보다 사람의 목숨의 가치보다 예, 돈의 어떤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고 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심, 이기적 욕심.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그런 그 무한 이 경쟁을 한 거죠. 그 경쟁 중에 뭐 나타난 일종의 사고죠. 예. 네. 뭐 산업재해라 할 수 있나요? 그런 우리가 그 돈을 벌고자 하는 이 사회 자체가 공장처럼 무한 경쟁을 하면서 돌아가다 보면 그 톱니바퀴에 끼는 이 소수의 누군가의 희생자가 있겠죠? 그 희생자가 세월호의 300여 명의 아이들이고 그리고 오멜라스를 마을, 그 마을의 지하실에 갇힌 그 소녀일 수 있는 거죠. 자, 롤스는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 가난한 이가 행복한 게 정의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고양이 목에 물다는 이야기. 네. 어느 쥐들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고양이가 이사를 왔어요. 고양이가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맨날 자고 나면 아무개 쥐가 죽었대, 고양이가 잡아먹었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거죠. 자, 국가는 아니지만 지 마을 뭡니까 안전 보장 대책회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리한 지가 딱 아이디어를 내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고양이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니까 우리는 낮에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닙시다. 이런 아주 발칙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낮에는 응? 고양이는 없지만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들 지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지 잡아라 하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또 잡으러 다닐 거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또 낙담해서 있는데 어떤 깨만한 지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날 테니까 소리가 나면 우리가 미리 피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야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 다 난리 났어요. 와. 근데 나이 많은 지가 이제 딱 나서서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지 죽은 듯이 지들이 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어떤 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정의는 지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여기까지. 흔히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아, 정의 좋지. 정의로운 사회. 근데 정의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정의는 이거다, 정의는 저거다 하면서 온갖 수많은 얘기들이 많은데, 예, 뭐 그중에 뭐가 정말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바꾸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혹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말 영리한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 그게 뭔데? 그거 정말 알아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살펴봤지만, 예, 물론 뭐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무엇이 정의인지는 알아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구든 우리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롤스가 얘기하는 건 뭐 특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게 정의라는 거 대충 우리 알고 있었죠. 다만 정말 왜 그게 정의인지, 가난한 자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죠? 이게 정의라는 거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을 따름인데, 이런 아주 신박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준 거죠. 자, 근데 정의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못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용기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다. 용기가. 아까 얘기했죠. 아파트값 내리는 방법, 네, 부동산 가격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 뭐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게 뭐 정권이 무능해서 부동산을 못 잡았다.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어찌 보면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다들 가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는 지혜 못지않게, 물론 어리석음은 아까 그랬죠. 못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손해보는 어떤 정당이나 혹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찬성을 한다고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 이 정의로운 사회가 못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밑에 거 이제 마무리 짓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는 나를 넘어서는 정의다. 정의롭지 않은 행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에겐 모두가 따뜻한 봄날은 없다. 네. 자, 모두가 따뜻한 봄날. 이런 사회가 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지혜롭고 똑똑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무지 이 베일을 정말 자발해서 스스로 오래서 써보는 이런 그 용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가졌지만 사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큰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무지배를 쓰고 내려놓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지사지예요. 그 못 가진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야. 뭐 사실 우리 뭐 태어날 때
돈 주머니 들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부자인 그 부모 밑에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철학 인터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금 이게 여러분의 정의 지수를 그러니까 이 지능 지수처럼 IQ처럼 정의 지수라는 게 있다라면 그 IQ 설문지, 지능 지수 알아내는 설문지처럼 이런 문제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파트 가격을 내려야 할까, 올려야 할까? 자, 여러분 뭐 어디 쓸 필요는 없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막 내려가는데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아파트인데 뭐 온갖 그리고 좋았었는데 마음속으로만이지만 뭐 5억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됐는데 근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들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을 고려해서 여러분 나름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의사나 변호사를 더 뽑아야 할까? 네. 자, 여러분 스스로 의사나 변호사인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나 변호사인 분들도 계시고 등등 하겠지만 네. 자, 여러분들 의사나 변호사 우리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법률적인 무슨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정도면 좋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여성 국회의원을 더 뽑아야 할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이 형편없이 적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이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평균도 안 될걸요? 근데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에 관한 모든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합니까? 국회에서 해요. 국회에서.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가장 무지 배우를 씌우는, 씌워야 할 사람. 모든 국민에게 다 씌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아서 살게 하고, 국회의원들만 씌우면 돼. 그 씌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원 소득 상한제. 뭐 그게 1억일지는 모르지만 뭐 1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아예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만큼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치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성을, 만약 여성이 절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사회가 엄청 변할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한 사회죠. 아, 뭐가 불리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면 그, 뭡니까? 소득을 보면 같은 이 직종에 있는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 여자가 몇 퍼센트죠? 뭐 67%인가? 한 70% 정도밖에 그걸 못 받고 있어요. 월급을 같은 직종 경우에도. 그래서 그만큼 이 불평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회의원 지금 뭐 여성 가족부를 없애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지만 그것도 뭐 비슷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이 국회의원 또 장애인 이동권 요구 지하철 시위를 허용해야 할까? 장애인들 막 출근하는데 휠체어 갖고 막 탄다고 일부러 그러죠? 그래서 시민들을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죠.
자, 이거 누굽니까? 지금 대표가 아니죠.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거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뭐 어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굉장히 출근할 때 불편한데, 그죠? 뭐 계속 안 오고, 뭐 미어지고, 막, 가뜩이나 이런 거 없어도 출근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시민들을. 이거 어찌 해야 될까? 동성애 결혼 허용해야 할까? 우리 굉장히 이거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죠. 그래서 막 거리에서도 막 그것도 하고 막 서명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성애 결혼이요. 그냥 알아서 사귀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결혼까지 한다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저 세상이 망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지베일을 쓰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지금 계속 월세 전세 뭐 좀 있으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뭐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전세 값이 올라가 완전 미치겠어.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혹은 내가 아니라 우리 그 자식들이 혹은 우리 자식의 그 자식 손자들이 이런 형편에 있다라면 나는 어떤 결정에 동의를 할까? 그다음 내가 가난해서 병원비, 의료비나 변호사비를 낼 수 없다.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예, 이 변호사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 예, 자 이럴 경우 나는 의사나 변호사를 덧뽑는 걸. 아, 이 당연히 덧뽑으면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이게 안 되는 거.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래요. 변호사들이 반대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덧뽑으면 병원비, 의료비가 내려가니까 당연하죠. 변호사 더 뽑으면 변호사비가 내려가니까 당연하죠.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의사나 변호사가 그 뭐 몇 명당 뭐 몇 명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OECD 평균 정도도 아니고 엄청나게 적어요. 네. 평균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네. 엄청 적습니다. 예. 자, 병원비가 왜 비싼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의사가 적어서 그래요. 변호사, 비도 마찬가지고. 자, 내가 여성인데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워. 예. 우린 딱 보고, 여자면, 아직까지도 그렇죠. 뭘 능력이 있겠나. 이왕이면, 남자가 뭐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 아직까지 있죠? 예. 그래서 여자들이 국회 진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자에게 불리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바뀌지 않고. 내가 장애인이야. 지하철을 타기 어려워. 뭔가 어딘가 가야 되는데 사람 만나러 가든 뭐 출근을 하든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될 텐데, 특히 휠체어 하시는 분들.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다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그래서 옛날부터 해준다 했죠? 근데 그 약속을 몇십 년 동안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야. 나 그냥,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왜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불편한 게 우리는 더,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 뭐 저기 뭐 관심도 없어요. 정말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예, 이 사람 탈 수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 불편함을 우리가 출근을 가는데 힘들고 이것만 우리한테 오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아는 거죠. 이준석이 모름지기 당대표인데 당대표라면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근데 국민들은 이 사람들에 관한 관심보다 자신의 불편함에 대해서 더 민감하니까 그걸 아는 거죠. 영리한 이 영악한 정치인이. 그러니까 거기에 예, 그죠? 편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 정치인들이 안 만들긴 해요.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마지막. 내가 동성애자라서 결혼을 할 수 없다면. 자, 나도 나지만, 예,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사람 이름 몰라요. 왜냐면,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늦, 적게 잡아도 10%가 동성애자래요.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거예요. 10%는 엄청난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0명 중에 10명이고, 여러분 자식이, 혹은 여러분 그, 이 손자, 손녀들이 여기 10%에 안 속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아니에요. 동물 사이에도 있어요. 동물한테도. 대부분은 타고나는 거예요. 예. 안 속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감추고 있겠죠? 10%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친구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란 얘기예요. 예. 자. 근데, 뭐, 가장 크게 이제 첨예하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왜 하필 결혼이야? 그냥 살면 되지.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 왜 결혼했어? 결혼이 그 별거 아닌 일이라면, 그냥 살면 되지. 살아나면 살면 되지. 뭐, 동거하든 뭐, 연애를 하든. 왜 결혼했어요? 결혼이 큰 일이니까.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 자, 마지막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정의는 어렵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공정하게 대하는 이는 누굴까요? 그건 너. 여러분 질문. 대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대답일까? 날까? 혹은 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거 할 때 배웠죠? 나는 두 개의 나가 있어요. 하나는 예, 못마땅한 나가 있고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나가 있고 하나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이 못마땅해 여기는 나한테 얼마나 불공정하게 대하는지 아세요? 무시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그저 뭐냐 막 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뭐 때문에?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기적 욕심. 되고 싶은 나가 갖는 이기적 욕심 때문에 잠도 안 재워요. 밤새. 에? 그렇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데도 버텨. 뭐라 그러면? 야 김광실. 그 정도밖에 안 돼. 버텨. 뭐 이걸 갖고 밤새는 거야. 내일 당장 저기 뭐 강연 나가야 되잖아. TV 특강 나가고 뭐 이러면 멋지게 해야지. 그래야 뭐 인기도 끌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김광식 정신 차려. 네가 지금 투정할 때야. 아 졸려. 광식아 좀 자자. 나 좀 재워줘. 무슨 그죠? 예? 여러분이 정말 무지 베일을 쓰려면 누구부터 써야 되느냐? 바로 여기
예, 예, 자기 자신부터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억울한, 예, 늘 무시당하고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는 이 나, 이 불쌍한 나, 예, 이 힘없는 나, 이 나가 지금보다는 손해를 좀 덜 보는 그런 이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의로운 삶 꿈꾸면서 네, 오늘 강의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